인천전략 이행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시에 아태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국내 최초 정부 파견 장애인 해외봉사단 보다. 2019년 1기 봉사단의 활동이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 이곳으로 직접 가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봉사단 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현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장애인 단원 7명과 활동 지원사 2명이 보다 일기로 꾸려졌습니다. 9월 23일 출발에 앞서 봉사단원 모두가 경기도 양평에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한 경험에 더해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봉사단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생각들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현지에서의 건강과 안전도 미리 꼼꼼히 챙겼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강의 내용들도 점검했습니다. 발대식으로 의지를 다지며 5일간의 국내 교육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원들 모두가 준비한 계획대로 8박 9일간의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출국일에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10월 31일 인천공항. 보다 봉사단원 전체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부터 3개월간 준비한 보다가 캄보디아로 날아가기 직전인데 단원들도 살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캄보디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캄보디아에 도착해 여장을 풀자마자 교육할 장소를 미리 둘러보고 예상치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강의 통역원과 교육할 내용에 대해 서로 맞춰보는 시간도 빠질 수 없겠죠?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때문인지 이곳의 시간은 한국보다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11월 4일 드디어 첫 강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봉사단의 첫 번째 교육 장소는 수도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최고 대학이자 지성의 집합소라 불리는 프놈펜 왕립대학.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처음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강세웅 단원과 이미경 단원이 함께 준비한 휠체어 댄스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육들. Today, I would like to share my creative and innovative perspective of disabilities. Let me show you my magic. I will tell you which picture is drawn in this biscuit. This is violin. Let's check it out. Wow.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뻐서 맞습니다. 강인데 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온 사람이 팔심이 센 건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이즈에 맞는 뚜껑을 땅에서 열면은 손보다는 쉽게 열 수가 있겠죠. 지금 심정은 시원섭섭함,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떤 고개를 끄덕여준다던가 집중도 많이 해주고 해서 좀 즐겁게 강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프놈펜 왕립대학에서의 이틀간의 교육을 마치고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건달주로 이동합니다. 70여 명의 장애인들이 전자, 기계, 재봉 등의 기술을 익히는 곳인 반티에이 뿌리업이 있는 곳이죠. 보다의 두 번째 교육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세웅 단원의 강의로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한껏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날 교육장에서도 강세웅 단원과 임희경 단원이 함께 펼친 휠체어 댄스는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미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승리 단원의 강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꿈, 휠체어 수리공의 꿈, 자신만의 브랜드로 제품을 만드는 꿈. 이곳 장애 청년들의 꿈은 다양했습니다. 캄보디아 장애인 복지가 희망이란 이름의 미래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즐기었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상으로 더워가지고 말이 안 나왔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캄보디아 전국에 각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장애인 재단 PWDF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마지막 강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 정전. 어쩔 수 없이 강의 장소를 야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장소만 바뀌었을 뿐 봉사에 대한 열정이나 참가자들의 관심은 그대로네요.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강의는 김종숙 단원과 함성기 단장이 수고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께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온 나의 짧지만 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4살 되던 추운 겨울날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은 아저씨는 나를 가마솥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나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는 전신 화상으로 이 아이는 살 수 없다며 소독약과 붕대만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방문을 하셔도 되고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찾아오셔서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할 때나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몸과 행동이 좀 어눌해지는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인식 변화 및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의 복지 정책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연금 지원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저랑 단장님 강의 때 정전이 되는 바람에 좀 당황은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분들이 그래도 좀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환경도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웠던 분들 그리고 뭐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생생한 전달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됐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어서 보다 봉사단은 8박 9일 동안 캄보디아의 장애인, 비장애인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이야기하던 내용들이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만나니 먼 나라로만 여겨졌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6명의 강사 봉사단원과 함께 홍보단원으로 활동한 최혜선 단원의 사진들 속에서 그 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아픔과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2019년 보다 봉사단 1기의 첫 걸음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Universal Design thì tôi chỉ lần đầu tiên là nhóm đã bàn lưu âm vị viện đang thấy có chỉ cầm đặt mũi đại thứ mấy đã chặt tục thà chỉ cầm đặt mũi đã cho rùm được nòng cá lưu cầm po đo chân bị cá hay năng chui chim rồi đo chân bị cá ai đã ao tụ cột cả tháp bụ cốt có chỉ smart chặt mũi được nòng sừng cúng hay có chỉ mẹ đem những sừng lấy smart phep nên được nòng sừng cúng có đôi chỉ một cục luôn có đôi chỉ một cục tới không đấy. I think this
you know, lectures. It's very interesting for the participants, which is make them more too aware about, you know, the disability and how to, you know, cope or deal with, you know, with the like disabled people. I think they should be, you know, included in, you know, curriculum at the school. 봉사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주체자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운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 여운이 오래오래 남아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조금이나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공연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니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분의 꿈을 어떤 꿈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다른 꿈들이 다 진짜 독특했고 좋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었고요. 좀 문화도 다르고 그 생활하는 삶도 다른데 같이 이렇게 뭐 공감도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좀 하나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캄보디아 분들의 성장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특히 장애 자신의 장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캄보디아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보다를 마친 소감? 좋다.